야, 열심히 봤지? 보자. 이제 같이 하자. 내가 뭐 해요? 다 풀어준다니까? 지금 뭐 이상하게 지금 논술하는데 왜 학원에는 첨삭을 안 해요? 첨삭 못 해줘. 풀이가 답답하잖아. 일단 뭐라? 첨삭은 이렇게 해줄게. 내가 풀게요. 같이 풀어나가. 그리고 이게 다 풀어졌잖아. 그럼 여러분도 다알 거잖아요. 내 설명 듣고 내 인데 뭐야 설득 당해서 그러면 깨끗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한번 적어 와봐요. 그럼 내가 첨삭을 해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모르는데 뭘 첨삭이고 뭐고 해서 적어야 첨삭을 할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봤을 때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단지 뭐라 처음 이렇게 안 들어봐 가지고 어려운 게좀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어려운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수능 쪽에서 못 봤던 측면이 좀 있는 거니까 그냥 아 저쪽 동네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확인을 좀 해주면 좋겠고 일단 이게 부산대 수리논술 문제예요. 그게 하나 일부분이야. 여기 보니까 일단 지금 보면 여러분은 미적분 2가 주로 되는 거잖아요. 미적분 기백 확통이잖아요. 근데 수리논술은 미적분 1과 2의 구별이 없어요. 수열의 극한, 함수 극한 뭐야, 이게, 급수,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지금 수, 뭐자, 미적분 1, 2, 이렇게 막, 아, 우리 이게 미적분 1에서 배웠는 건데, 안 나오는데 아니고, 나와. 나오니까, 편안한 마음에 수열의 극한, 급수는 그냥 같이 가자고. 자, 여기서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렇게 있대요. 그럼 뭐야, 공식 다 주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나열해 보니까 이렇게 된대. 많이 봤제? 그 다음에 얘 극한이 존재하고 이 극한 값을 G라고 하자. 이렇게 놨어요. 이게 제시문이 제시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왜 존재해요? 관심 갖지 말고, 아, 존재하는 값다. 왜 이거를 이렇게 주냐면 안 주면은 뭔데? 존재하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능 쪽은 객관식이고 단답형이니까 존재하니까 문제 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존재한다 치자로 가는 순간, 뭐야, 논술에서 감점 엄청 돼. 근데 여기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감점 당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시문이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라? 존재하고 이게 뭐다? AM분의 AM 플러스 1의 극한을 황금비라고 하자 해서 G자로, 골든 레이셔에서 G라고 적었대요. 자, 그 다음에 1번. G가 이 방정식의 그림을 보이시오. 그리고 그 G 값을 구하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했노?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요 점화식하고 얘를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일단 AM 플러스 2는 AM 플러스 1 더하기 AN이니까 뭐 하고 싶은데 양변은? 뭐로? AM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잖아. AM 플러스 1로 나누자. 이걸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AM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는 1 더하기 AM 플러스 1분의 AN. 그 다음. 리미트를 취하면 되지? 리미트를 취해요. 리미트를 취하면. 1 더하기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돼? G는 1 플러스 G분의 1이다. 따라서 G제곱 빼기 G 빼기 1은 0이다. 그러므로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의 근이 G다. 따라서 근의 공식 넣으면 2분의 1 플마 루트 5. 근데 G는 뭐므로? 양수이므로 G는 이거다. 1 플러스. 100점일까? 여기에서 틀린 게 뭘까요? AM 플러스 1분의 AN이 수렴하는지. 수렴하냐? 얘가 수렴한다고 하니까 얘도 수렴하지요. 아니지. G가 0이 아니란 말도 없는데.
봐라, 이 극한은 이거 역수니까 G가 0이 아닐 때 수렴하잖아. 맞아요. 극한의 기본 성질이 뭐였어?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했다? 사칙 연산에도 존재합니다.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G분의 1이 되니까 0이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볼 땐 감점 당할 것 같아. 또 감점. 어디? 함부로 AM 플러스 1이 0이 아니란 보장도 없는데 막 나눠. 아, 풀이는 잘했다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AM 플러스 1이 0이 아니라는 말을 적어야 된다고. 어떻게 적어? AM 플러스 1이, AM이 항상 0보다 크다를 먼저 적어야 돼. AM이 왜 0보다 커? 자연수끼리 하면 자연수잖아요. 이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굉장히 저 사람들 왜 했는지 모르는 수원에서. 수원이 아니고 수투였지. 뭐 있어? 수학적 기납법. AN이 왜 양수에 어그면? 자연수끼리 나오면 자연수에 어그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거를 증명을 어떻게 해? 수학적 기납법. 이거 너무 쉬우면 이거 증명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하면 된다 하고 넘어가면 감점 하나도 안 당해. 근데 여기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나누어가 가는 순간은 감점 몇 점 이래 된다고. 수능하고 좀 다르다고요. 서술하니까. 그러면 얘가, 자, 이거 얘가 0보다 커요. 어떻게 증명하냐? A1은 뭐예요? 1이니까 양수. A2는 1이야? 1이니까 양수. 기납법 중에 K 가정하여 K 다기 1 보일 수 있지만 K, K 다기 1 갖고 K 다기 2를 보이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AK, AK 플러스 1이 뭐다? 0보다 크다고 가정하자. 그럼 A의 K 플러스 2는 AK 더하기 AK 플러스 1이므로 얘는 0보다 크다. 이래 놓으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끝났다고.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인데. 이건 어디에도. 수능에서 약한 점이 이거지. 단답형과 객관식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얘는 이제 0이 아니므로 나눌 수 있었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지. G가 0보다 크다는 거. G가 양수라는 거. G가 0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여? 이 보이기 위해서는 G가 0이 아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이 수열 AN, AN 다기 1은, AN은 무슨 수열이야? 증가 수열이지. 증가 수열이니까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같거나 커요. 그럼 나눈 거는 항상 1 이상일 거잖아. 그럼 극한도 1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뭔가를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더 크다. 이게 0보다 크고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하냐? AN이 양수인 거 증명했지, 방금? 그럼 얘가 0보다, 얘가 더 크다는 거 어떻게 보여? 그래, 수학적 기납법, 등호.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 넘어갈게. 또 하려고 해. 너무 재미가 없잖아. 됐나? 요렇게 해서 이거 0보다 크므로 AM분의 AM 플러스 1은 뭐다? 1보다 같거나 크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분의 AM 플러스 1은 위에서 뭐라고? G라고 했으니까 G는 1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뭐다? 요렇게 G가 0이 아니라는 걸 보인 건 요렇게 보이면 증명이 끝나겠지.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라는 거지. 여기서 보면 G가 뭐다? 1보다 크므로 요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강조는 뭐다? 수열 나오고 뭔가 보여라 그러면 여러분 세뇌 당하라고. 무조건 수학적 기납법. 그러면 90% 이상은 맞는다. 증명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납법으로 보이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투나 이런 데서 했던 기납법보다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웬만하면 거의 다 하신다. 자연수 나오면 거의 다 귀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자, 됐어요. 자, 이거는 됐고, 그럼 집값 했고. 자, 2번 어떻게 보이냐? 2번.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냐? 베타 연승이, 베타가 이거의 근이면 베타 연승은 이거를 만족함을 보여라. 푼 사람. 내가 볼 때는 못 풀었다고 봐. 아, 근데 여러분이 못 나가 못 푼 게 아니고, 이쪽 동네의 모습을 몰라가. 어떻게 보여? 좀 귀납법 좀 얘기해라, 귀납법. 점화식 있잖아. 이상한 점화식 그 일반원 구하는 거 있잖아. 잊어버리세요.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P다기, Q다기, R이 0일 아닐 때, 0일 때 이렇게 하는 거 안 나와요. 이거임을 보여라 그러면 뭐라?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면 돼. 한번 보여봐. 이거 수학적 귀납법 한번 보여보라니까 직접. 내가 하나 보였으니까. 우리 전제는 위에 있는 뭐죠? 점화식을 쓰는 거는 인정. 얘는 2 이상이에요. 애니 2일 때 보여줬지? 베타 제곱은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여기 베타 제곱의 개수, 베타의 개수가 A1, A0, 1, 1 첫 번째 애니 보였고 그 다음에 그냥 오늘은 워밍업, 브리핑 K는 K일 때 베타의 K승이 뭐와 같다? AK 베타의 A의 K-1과 같대 라고 뭘 해? 가정. 주의해야 될 것은 K는 뭐 이상일까요? 2 이상이야? 3 이상이야? 3. 2 이상. 2일 때, 왜 2일 때 보였어? 2일 때 가정에 3으로 연결 가야 된다고. 그래서 K는 2 이상. 이렇게. 이렇게 가정하면, 자, 베타의 K 플러스 1승은 여기에다 베타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AK, 베타, 더하기 A의 K 빼기 1는 AK 베타 제곱 베타의 AK 빼기 1이야. 맞지? 제대로? 그럼 이거 베타 제곱이 뭐지?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A의 K 빼기 1이니까 계산하면 어때요? 맞나? 베타? 맞나? 지금 뭐 하는 거지? AK 베타 더하기 아닌데요. 잠깐만. AK 더하기 A의 K 빼기 1 베타 더하기 A의 K잖아. 여기서 얘가 뭐야? 피보나치 수열에 있어요? 얘가 A의 K 플러스 1 베타는 베타 더하기 AK. 그럼 이게 뭐죠? 주어진 거에서 K 더하기 1일 때 보인 거잖아. 여기는. 따라서 증명 끝.
따라서 수학적 기나법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근데 잘 보면은, 그러니까 귀납법이 좋은 점은 뭔데? 저게 어떻게 나온지는 몰라도 증명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이걸 보는 순간 저놈을 어떻게 해야 이 꼴이 나오지라고 막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귀납법이 좋은 점은 저 꼴 나오는 거야? 딴 사람이 생각했고요. 그거가 됨을 그냥 모든 자에서 되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냥 저거 됐다 치면서 쭉 가면 되니까 좋다고. 이거. 자, 됐고, 3은. 3번 어떻게 할까요?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구하라는 거야. 3은 어떻게 해요? 귀납법 너무 그렇고, 이제. 2번을 써먹자. 자, 요거. 이거 특성막림 풀어가 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우리 그런 거 모른다. 그냥 이제 2번을 써서 3을 푸세요. 2번을 써서 3을 풀어라. 그러니까 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논술 문제 다 얘 갖고 이렇게 하고 이거 갖고 이거 풀고 계속 할 거니까 이걸 하다 보면 뭐야. 수능 문제 기억 니들이 나오면 아이고 이것도 요래 풀겠네라고 자연스럽게 세뇌가 된다고. 어? 자, 요거 한번 풀어봐. 이제 고민. 지금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것은 뭐야? 고민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고민해요. 자, 그러면 2번이 절실히 필요하다. 2번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떻게 할까? 보인 사람은 4번을 푸시고요.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 3번의 힌트. 2번의 근이 뭐라? 아니, 그 근이 뭔데? 2분의 1 플러스 루또와 2분의 1 빼기 루또가 근이지. 그럼 그놈은 2번을 성립해요. 2번 갖고 어떻게 3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구하라는 건 AN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뭐 또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저 베타가 근이라면서. 베타가 근이면 베타의 n승이 an 더하기 an 베타 더하기 an 마이너스 1이지.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알파도 근일 거잖아. 그러면 an 알파 더하기 an 마이너스 1이지. 뭘 구하는 문제인데? an 구하라니까 뭐 하고 싶어? 9를 빼고, 그럼 베타 n승 빼기 알파 n승은 an의 베타 빼기 알파. 근데 여기서 근이 뭐라? 2분의 1 풀마 루트 5니까요. 큰 놈을 예라 두고,
작은 것을 얘라 둔 다음에, 이건 뭐, 물론 바꿔도 관계 없으니까요. 하면 여기는 뭐야? 이게. 두 개 빼면? 루토가 나요? 루토 AN. 따라서 AN은 루토 5분의 1에 갈로 베타 N승 빼기 알파 N승. 이제 뭐, 베타 알파 대신 이거 집어넣으면 답이죠. 봐, 이게 심각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당황스럽다니까?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이걸 툭 풀어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봐. 언제? 수능 끝나고 있잖아. 나는 이제 원래 버전을 하면 국어 망했어. 이제는 논술밖에 없어. 얘가 논술학원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툭 왔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내가 정확하게 표현할게. 매년 그래. 딱 와서 이제 첫날 수업 듣고 끊고 가. 왜 가냐? 그러면 뭔지 아냐? 내가 꼭 이거를 해야만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 당장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안 드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세뇌를 당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아 그런갑다 이런 생각해서 그냥 간다는 거야. 그래 이제 정확하게 내 표현은 그렇다니까. 정확하게 이제 올해 딱 올해가 작년이구나. 11월 달에 수능 끝나고 일주일 동안 부산대 의대 논술, 그 다음 부산대 아니고 다른 경북대 의대 논술 수업을 했어요. 했는데 애들의 반응은 그렇게 한번 한 내는 그런데 꾸역꾸역 해. 아이고 뭐 어차피 이렇게 모르는 거 인화법 풀고 뭐 하고 끼워 맞추면 되겠다라고 하고서 푸는 내와 그냥 괜찮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만 맞고 가면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봐 이거 심각한 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심각한 거 아니거든. 여러분이 어디에 미적분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공부에 조금 더 수능을 웃기게 하지 말란 얘기야. 이건 대충 이걸 거야. 어디야? 수능 칠 때는 그래 하라고 모두 칠 때는 뭐 이게 증명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가 맞췄든 어쨌든 답을 찾고 나서 맞추었으면 정확하게 풀으라고. 또 틀렸으면 앉아서 이제는 시간 넉넉하게 잡고 풀으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근데 잘 보면 언제 애들 중에 있잖아요. 8월쯤 와도 논술 잘 보는 애가 있거든. 어떤 애들인지 아냐? 진짜 수학 공부한 애야. 잘 못 본 애들의 특징. 속으로 뜨끔할 수도 있어요. 눈치만 빠른 놈들. 눈치만 빨라가 수능 문제는 잘 풀어. 왜? 이건 이거 아니면 답이 안 나와. 그래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뭐 그런 애들 있나? 그런 애들이 논술은 망한다. 0점 맞는다. 왜냐하면 적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 애들의 장점은 뭐냐면 문제의 적응력은 굉장히 대단하다. 그거에 깊이를 채우라고. 무슨 말이야? 그 깊이만 채우면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성실하게 공부한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뭐냐면 낯선 문제 나오면 두렵다. 특히 여학생들이 두렵다. 남학생들은 근본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로 살아온 사람이어서 걔들은 29, 30이나 21은 좀 잘 푼다. 다른데 2점짜리, 3점짜리가 나가가 문제지. 어? 근데 그 둘 다를 합쳐야만 한다는 거야. 어? 근데 합쳐서 차곡차곡 간내는 논술 안 들어도 언제 8월이나 7월쯤 와도 그냥 쭉 적어요. 근데 뭐라? 대충 이렇게 엉성하게 좀 이렇게 눈치껏 한 애들은 못 잡는다는 거야. 그러면 수능도 안 되고 논술도 안 돼.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가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4번. 자, 너 많이 했네. 4번 어떤데? 루트 5분의 1의 G의 N제곱에 가까운 자연수는 피보나치 수열임을 보여라. 그냥 내가 또 안 풀잖아. 힌트를 주는 거야. 자, 자연수 AN은 자연수잖아. 피보나치 수열이 얘에 가깝다. 이 말은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두 개 뺀 게 2분의 1보다가 작은 거지. 절대값이. 자연수에 가깝다면 뭐 1.7이면은 2에 가까운 거고 1.3이면 1에 가까운 거잖아. 그럼 얘와 얘가 가깝대요. 가장 가깝대. 그럼 얘의 차가 얼마?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죠. 차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작다. 근데 AN 속에 G가 있냐?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지 않냐? 일단 문제는 바뀌었고요. 풀 사람은 계속 푸시고. 여기 G가 얘가 G 아니? 그러면 AN에다가 루트 5분의 1 GN을 한 거는 뭔데? 루트 5분의 1 절대값 2분의 1 빼기 루트 5의 N승 아니? 얘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증명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여? 그래, 고맙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얘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이면 돼. 근데 n이 요 눈치껏 1 이상이죠. 어떨 땐 2 이상이고 어떨 땐 1 이상이니까 주의해야 돼. 자, 1 이상이다. n이 1이면 성립해요? 성립하는 걸 좀 이쁘게 보일 수 없을까요? 이거의 1제곱이잖아. 얘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 어떻게 보여? 아니, 2분의 1, 이렇게. 루트 5분의 루트 5 빼기 1이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2분의 1, 1 빼기 루트 5분의 1이잖아. 얘가 2분의 1보다 작겠지.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좀 우아하게. 아, 몰라도 돼. 그냥 해도 돼. 어차피 2분의 1보다 작은 거. 여기가 1보다 작네요. 이렇게 적고 끝나면 된다고. 그 다음은 K일 때는 2분의 1 빼기 루트 5의 K승이 2분의 1보다 작다고 가정. 지금 이 여기서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니까. 양쪽에 뭐라? 2분의 1 빼기 루트 5의 절대값을 곱하면 이렇게 돼요. 절대값 곱하는 거죠. 됐나요? 얘는 얘가 2분의 1보다 작지 않아?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분의 1보다 작겠지. 그럼 2분의 1보다 작네. 따라서 귀납법으로 증명권.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 문제의 특징은 귀납법. 또 하나 특징은 위아래 계속 연결고리를 본다. 끊임없이 위아래를 연결시킨다 이거야. 수능이 원래 그건데. 근데 수능에 보면은 기역, 니은, 니은 쓰일 때 조건을 안 쓰면은 뭐야? 문제 틀린 거야. 근데 열심히 풀었어. 근데 어떤 니은 조건을 안 썼어. 그럼 못 푼 거야. 그러면 니은 조건을 계속 마지막과 연결을 시키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요건데 위에와 연결만 시키면 나오는데 연결을 못 시키니까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
수학을 하거나 수학 문제 푸는 사람의 뇌를 보면은 그렇대요.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저 위에 문제, 밑에 거. 연결고리를 계속 찾으려고, 내가 배운 거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뇌가 왔다 갔다 해. 자미아가 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이거와 이건 분명히 관계 있으니까 이 문제 냈을 거야. 그럼 얘와 얘는 어떤 관계지? G가 요거네 생각하시고, 가깝다는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하여 계속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라?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 수능 문제 풀다 보면 자식소리 문제도 거의 똑같다는 느낌이, 유사 문제가 많다는 느낌이 들 거야. 논술 문제도 많아.